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웨빙 노래 세상 초대 가수 유미리 씨의 목소리로 시원하게 문을 열어드립니다. 지몽이 지켜주니 어때 미안해 너를 사랑할 사랑한 날보다 사랑할 날마다 이젠 웃자 웃자 하면서 후회는 기차 기차 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장수한 사람과 단명한 사람의 큰 차이는 바로 친구의 수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보내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또 얼마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늘 여러분께 건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웰빙 노래상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친구로서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실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주장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요, 경북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예비 꽃집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노래는 고장난 벽시계. 이정원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속이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척하고 있느냐. 나를 보니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은근히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뼛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뼛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다가 본인도 방송 출연하게 되셨다고요. 실감이 안 나신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임기숙 씨의 노래는 장윤정 씨의 첫사랑.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옆에 서주시고요. 이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2번 저는 MC입니다.
자, 우리 임기숙 씨. 네.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요? 네네네. 아, 오늘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그래서 오늘 저도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무대 한번 서고 싶은.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을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예. 그 친구가 누군가요? 그 친구가 저기서 박보성이라고 바로 여기 있네요. 박보성 씨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박보성 씨는 주장구도 하셨었던 분이고요. 예. 네네 그때 노래하실 때 맞아요 응원하셨죠? 네네네네 응원하셨죠. 예쁜 친구 두 분이라고 그때 자랑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박보성 씨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할만해 보이던가요? 그때요. 네. 보성이보다 제가 제게 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나이들이 이제 쉰이 다 넘으셨어요. 그런데 보성이가 이렇게 기숙이를 하니까. 네. 굉장히 막역한 친구분이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보성 친구보다 더 본인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따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요. 보성 씨, 어떻게 기숙 씨보다 기숙 씨는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본인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임기숙 씨가 주장원에 들지 못하면 이건 어떡해요? 그러면 저 오늘 집에 못 가요. 어떡해요? 제가요, 경포대 앞바다 빠뜨리고 간대요. 저만. 아, 자기는 이제 주장원 하셨으니까 본인은 임기숙 씨도 못하면 경포 앞바다 빠뜨리고 간대요.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응급차를 좀 동원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노래 잘하셨고요. 어떻게 친구분에게는 그래도 강릉 따라와서 이렇게 노래 하셨잖아요. 네네. 아유,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녕하세요, 이정훈 씨. 예비 꽃집 사장님이세요? 네, 꽃집 사장님은 꽃집 사장님이지 예비가 붙는단 말이죠.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배워가지고 이제는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장입니다. 아우, 예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우리 젊은 우리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 되실 거니까요. 네, 참 젊으시네요. 예. 네, 29이신데요. 네, 굉장히 사장님다우세요. 예. 그래요. 어떻게 이럴 때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저보다 연배가 더 있는 분이신 줄 알고 굉장히 깍듯하겠답니다. 사장님 그랬는데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쪽 일이 어때요? 꽃집이라 그러면 모든 분들이 환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그렇게 예쁜 일들만 있나요? 예쁘진 않고 완전 엄청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보기에는 꽃이라고 하니까 다 쉬운 일 같이 보이는데 완전 노가다입니다. 그렇게 일들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든든해지시나 봐요. 예, 꽃집에 일하는 사람들 등치가 저보다 다 큽니다. 네, 경북 구미에서 그러면 하시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동네 인심은 좀 많이 쌓아두셨어요? 쌓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또 창업하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전에 그 꽃집에 일하던 형이 있는데 꼭 누님한테 안부를 전하라고. 저한테 예. 예. 그 형님이 예. 뭐라고 전화를 드란가요? 사랑한다고 전해드립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몸무게는 125kg고요. 그 형님이 125kg 나가세요? 예. 저를 사랑하신대요? 예. 감사하죠. 안부 꼭 전화갑니다. 그래요. 125kg이시면 이거 지금 몇 킬로세요? 실례지만. 세 달입니다. 100kg 넘으세요? 예. 그럼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그 형님을? 저보다 키가 좀 많이 작습니다. 많이 작습니까? 예.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환입니다. 축구선수 안정환입니다. 정환 씨의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꼭 놀러 오이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는 웰빙 노래의 세상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냉정하시지만요, 마음만은 따뜻한 분들이세요. 심사위원들 소개하죠. 성인 가요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작곡가 박현진님 나와주셨습니다. 강릉위원회협회장 김용일님.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보도제작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심사를 해주시는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연자들의 예쁜 노래에다가 천연 조미료가 되어주시는 정말 예쁜 분들이지요. 코러스 더 샵! 생기있는 음악으로 여러분 안방까지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소개합니다. 노래세상 초대 가수와 함께 더욱더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분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죠? 명품 식스팩 아우 복근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분입니다. 탤런트 이종용 씨가 댄스 가수로 변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변신하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달려온 내 인생은 드라마. 세상 무엇도 날가로 막지는 못했다. 때론 힘들어 휘청 거릴 때도 있었지만 나를 믿어준 당신이 있어 이제 없었다. 기막힌 행운과 생각지 못한 문제에 반복 그 속에 숨은 성공 찾아서 오늘도 간다. 한잔 두잔 술잔을 비워가며 혼자 말했다. 딱 한 번만 하루만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직도 가슴에 남겨진 열정을 가득 모아 멈춘 자석도 싶다. 오늘도 달린다. Yeah. 돌아가고 싶다. 아직도 가슴에 남겨진 열정을 가득 모아 멈춘 자석도 싶다. 오늘도 달린다. 혹시 내가 마음이 심란의 눈물을 보이면 잊지 말고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세요. 아직도 가슴에 남겨진 열정을 가득 모아 멈출 자석도 싫다. 오늘도 달린다. 내 청춘 모두 바쳐 난 오늘도 달린다. 주장원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서울에서 오신 박후남씨의 도전곡은 잠자는 공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이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달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빈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행복이 그만 두고래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다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가요 그대 곁에 다 있을게 그대 곁에 다 있을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고 하시는데요. 충북 영동에서 온 이종숙 씨의 무대입니다. 그 여자의 마스카라.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면 마지막 술잔 속에 눈물을 감추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인생은 그런 거라고. 흔들리듯 춤을 추는 반 건너 쓸쓸한 여자. 세상에 답 없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젖은 담배 한숨 피우고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젖은 입술 나를 흘리려네.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냐며 마지막 술 얌전하시던 분이 그 여자의 마스카라 하시더군요. 오,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너무 노래를 두 분 잘하셨는데 두 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아, 오, 네, 우리 박후남 씨 포스가 지금 우리 언니예요, 이분이. 예, 언니한테 이렇게 봤다니요. 예, 예. 괜찮아요. 자, 이리 오시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노래 잘하셨습니다. 요즘 박후남 씨, 이야,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신유 씨 잠자는 공주가 이렇게 또 각색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각색이 됐어요? 네네, 다른 스타일로 불려진 것 같아요. 칭찬이죠? 그럼요. 신유 씨가 그 곱고 미성으로 노래하시잖아요. 그런데 박후남 씨는 그 박후남 씨 스타일대로 소화를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얼굴, 얼굴이 이쁘니까. 좋아 좋아. 네. 제가 노래를 못해도 듣는 길은 좀 있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심사는 네. 저분들이 하세요. 제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예. 저분들 귀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박후남 씨가 보통 분은 아니세요. 보통 사람이에요. 정말요? 예. 노래 실력이 그냥 살림만 하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꿈이 가수시진 않을까? 예, 제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아이고야, 그때도 아셨어요? 예, 내 꿈은 태어날 때 너무 힘을 줘서 잊어먹었다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계속했습니까? 그래요. 37년 만에 생각이 나신 거예요. 뱃속에 있었던 생각을. 참 이분도 재밌는 분이네요. 그래요. 가수를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늦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제가 가요 무대 나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 아, 예. 가요 무대 좋아하셨군요. 예, 예. 매니아였습니다. 그때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 시절 노래. 뭐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님의 손을 넣고 돌아설 때 됐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그래요. 아우, 언제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원래가 10년째고요. 56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요. 좀 더 계셨더라면 우리 박후남 씨가 또 가요 무대 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지 몰랐을 텐데. 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보시고 네.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 이야 가요 무대 저리 가라로 너무 잘한다 우리 딸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또 멋진 가수가 꿈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종숙 씨. 네. 아유, 그냥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임영정 씨도 그렇게 시원하게 부르시잖아요. 너무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노래를 잘하시는데요.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날짜만 잡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었나요? 아, 원래 2월 9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2월 6일 날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또 한 달 후에 또 연기했는데 또 제가 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갖고 네.
이럭저럭 미우다가 지금 아유,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어떡해요. 이럴 때 잘했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아무튼 애쓰셨어요. 어제는 뭐 별일이 없었죠? 아니 어제도 별일이 있었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어제 잠 한 잠 못 자고 집안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제가 아직 여기를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야 제가 징키스를 깰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럴 때 박수 주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 92세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네. 굉장히 네,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라 네. 더 마음이 잔하셨겠네요. 네. 네. 그래도 또 3월 달에 결심하셨다가 본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때 크게 났어요?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도 일이 있었고 네. 아, 왜 그러죠? 웰빙에 원래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 일들 가득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 또 종숙 씨께서 네. 깼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못 나실 오실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어떻게 네. 남편 일 그럼 잘 됐어요? 아니 잘 안 됐어요. 아유 어떡해요. 네. 남편께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요. 한 네. 말씀이라도. 예. 예. 영희 아빠 지금은 힘들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잘해드릴게요. 예 아빠 사랑해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네, 두 분도 힘내시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두 분 다 또 집에서 열심히 살림을 하고 계시는 또 주부의 이름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내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나오셨는데요. 참 대단하신 게 두 분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신대요. 역시 우리 엄마들 우리 아내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힘내자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아내가 최고라니까요. 이렇게 어깨도 다독다독 해주시고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웰빙 노래세상은 가족과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초대 가수 모셔가지고 심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동안에 더욱더 즐거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분 보면요 이게 생각나요. 가요계 비타민 같은 존재 문현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좋지만
마다 사랑이란 다 그런 거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다른 길 막지 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주입니다. 네. 와,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앵콜도 불러주시니까 열심히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던 노래. 네, 맞습니다. 네, 둘이서 같이 해주세요. 한 달콤한 데이트였습니다. 저희가 굉장한 달콤해지는 동안에 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고장난 벽시기를 부른 이정훈 씨 노래 참 풋풋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곰삭은 그 김치처럼 좀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꽃봉오리보다는 활짝 핀 꽃 같은 그런 노래 좀 더 익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고요. 첫사랑 부르신 임기숙 씨, 이분은 노래보다 몸짓이 더 커요. 그러다가 2절쯤에는 몸짓이 너무 커갖고 박자가 좀 삐끗할 뻔했어요. 몸짓 좀 줄이소.
그다음에 잠자는 공주 부르신 박후남 씨, 가수가 꿈인데 작은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꾸밈음이 큰 것만 꾸미고 작은 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 작은 음을 잘 간과하지 말고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숙 씨, 그 여자의 마스카라 부르신 분인데 이분은 완전히 막대기 창법이에요. 그냥 막 지르는 노래. 근데 마이크를 큰 소리 날 때 좀 이렇게 빼고 가까울 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막 질러버리니까 어쨌든 막대기 창법이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두 분을 호명합니다. 아차상과 주장호는요, 올장원에 한 번 더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발표할게요. 웰빙 노래 세상 금주의 아차상. 아유, 아쉬워라. 첫사랑을 부르신 인천의 임기숙 씨 축하드립니다. 오! 네, 우리 초대 가수 문현주 씨로부터 부상과 꽃다발 받으시고요. 축하드려요. 친구 따라 강릉 오셨다가 오늘 아차상까지 거머쥐셨어요. 어머, 박보성 씨. 경포 앞바다에 안 빠뜨려도 될 것 같아요. 함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장원입니다. 웰빙 노래 세상 주장원. 그 여자의 마스카라를 부르신 충북 영동의 이종숙 씨. 우와. 네, 문현주 씨 트로피 받으시고요, 부상 받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동안 일이 많았대요. 아유 세상에. 네, 축하드립니다. 와, 막대기 창법. 이리 오세요, 막대기 창법.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은 음을 끄야지 이렇게 살짝 때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종숙 씨 오늘 주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나 이 상에 값질 수밖에 없는 게요. 웰빙 노래 세상 일정만 잡으면 본인 생각에 좋은 일들이 있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아, 오늘 그 징크스가 깨지고요. 주정원까지 거머쥐셨어요. 이제 그런 징크스 없어요. 네, 그렇겠죠. 아니, 막상 주장훈이시라 하니까 떨리시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마음을 비웠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럴 때는 뭐 누구 아빠 누구 씨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분들 얘기하시고 아셨죠? 자, 여기 300 카메라 네. 보시고요. 자, 연희 아빠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요. 사랑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충북 영동 이종숙 씨 주장원입니다. 월장원에 한 번 더 도전하셔야 되니까요. 그동안 연습도 많이 하셨다가 좋은 모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앵콜곡 준비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삶의 진한 향기가 있습니다. 웰빙 노래의 세상. 오늘도 역시 멋진 노래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갔어요. 자,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웰빙 노래의 세상이 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 있냐며 마지막 술